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눈에 띄는데요. 빵을 나누러 왔다는 그가 바로 오늘의 아따톡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주인공의 나눔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제빵시설을 갖추곤 있지만 보통 빵집은 아니라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빵을 만들어서 공주시 관내에 있는 16개 읍면동의 소외계층 분들한테 빵에 좀 나갑니다. 직접 만들어서 취약계층 가정이나 시설에 매주 두 번씩 정기적으로 빵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나눔터. 근데 빵을 만드는 이분들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죠? 저희는 오늘 빵봉사를 나온 신입사원입니다. 국내 한 글로벌 유통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이 제빵봉사를 자청한 건데요.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이기에 적극 동참합니다. 아, 저는 인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첫 경험이긴 하지만 저희 김치 당근이라든가 과자회 같은 활동을 자주 하는 데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현장엔 늘 사원들이 함께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나눔 철학에 대해 사원들도 공감하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나눔 문화를 뿌리내린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 글로벌 유통기업을 이끌고 있는 박한길 회장입니다. 예. 이곳 빵 나눔터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데요. 2016년도부터 회장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주시고 빵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하고 여기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빵 나눔터를 열고부터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방문이 잦아지고 나눔이 커질수록 작은 거 하나도 더 꼼꼼하게 살핍니다. 6인원까지는 좋은데 5인원이 안 된 것 같아요. 파는 게 아니라도 정말 좋은 재료 또 맛있게 만들어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분이네요. 어느새 오늘의 빵 완성입니다. 전문 제빵사 솜씨가 부럽지 않죠? 아유, 맛있겠다. 노릇노릇 모양도 예쁘게 잘 구워졌는데요. 진짜 빵집에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만들어 더 의미가 큰 단팥빵.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인도 빵보다 맛있어요? 네,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 맛있어요. 맛 검증도 끝나고 이제 포장 들어갑니다.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이 도착한 이곳. 여기 어디예요? 인근의 한 복지시설인데요. 이곳에서도 신입사원들의 활약이 큽니다. 지금 아까 만들었던 빵 여기 전달해 주러 왔고, 그 다음에 제품들 이제 전달해 주러 왔거든요. 나의 일터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느낍니다. 뭐 먹을 게 많네, 이게. 양손에 가득한 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빵을 노인분들께 직접 전달해 드리고, 기분 좋게 받아주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저희도 기뻤습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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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나눔이란 천부의 사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나눈 넉넉한 마음 그대로 나눔의 인연 끝까지 이어가세요. 이렇게 빵 나눔을 하시기 위해서 직접 빵을 굽는 건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깊은 이런 나눔의 마음이 더욱더 놀라운데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녹이는 따뜻한 기쁨을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톡톡 정보 브런치 어떠셨나요?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풍성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